곤드레는 국화과의 식물로서 고려 엉겅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게 온도가 18도에서 한 25도 정도에 이제 좀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냉지나 좀 이제 지대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물입니다. 곤드레는 사실 지금 우리가 나물로도 활용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곤드레 밤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엉겅퀴과류에서 혈액 개선에 관련된 양리성이 발휘가 돼서 이 곤드레 나물은 물론 여러 가지의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피를 맑게 하고 요새 많이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곤드레는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씨 체종 시기가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노지 재배 같은 거 할 경우는 씨앗을 체종을 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이 바로 파종을 하시면 좋고요. 또는 시설 재배나 이렇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씨앗을 트레이 포트 같은 데 보관을 했다가 3월경에 포트 같은 데다가 모종으로 키워서 봄밭으로 옮겨 심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얘가 이제 한번 심으면은 뿌리가 측근으로 우엉뿌리처럼 길게 깊이 뿌리가 박힙니다. 그래서 토심이 좀 있는 쪽에다가 거름을 좀 밑거름을 많이 넣고 모종을 옮겨 심으면 됩니다. 토양 관리는 처음에 이제 임지 같은 경우는 산에다가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는 산에 쌓여있는 부엽 같은 거를 그냥 놓고 심지 마시고 그런 쪽은 산에다가 임간 재배를 할 경우는 심기 전에 봄에 식재를 하고자 하면은 그 전해 여름에 땅 위에 쌓여있는 부엽토나 가랑잎들을 긁어 모아서 거기에다가 토착 미생물제. 미생물제 하면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가면은 EM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좀 첨가해서 살포를 해주고 그 긁어 모아놓은 가랑잎이나 이런 부엽 같은 거를 비닐 같은 걸로 덮어서 관리를 하면 봄에 심기 전까지 한 5, 6개월 정도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잘 썩어서 아주 좋은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숲의 하층에다가 임간 재배를 하시면은 참 좋고요. 포지나 밭에서 재배를 해서 시설 재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퇴비나 두엄 또는 유기질 비료 같은 거를 충분히 넣고 경운을 한 다음에 모종을 심는데 식재 간격은 처음에 심을 때는 포토묘를 기준으로 할 때 심더라도 25cm 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심으면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가을 파종이 좋고요. 봄에 해서 모종으로 갈 경우는 모종을 하우스 같은 데서 일찍 시작을 하면은 3월 하순 정도면 심기 시작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가 염려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서리 피해가 그 기상 여건을 봐서 서리 피해가 없는 그런 시기를 그래서 3월이나 4월 경에 본밭에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 수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수확을 할 때는 좀 너무 메마르거나 이렇지 않도록 수분 관리를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자라고 있는 잎이 수확하는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물관리를 특히 수확 시기에는 물관리를 좀 더 조심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냉지나 서늘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특히 여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름에 얘가 자라고 있는 포지에 지표면의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생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3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뿌리가 고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을 한 30%에서 한 40, 50% 정도의 차광으로 서늘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포지관리 하는데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노화도 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뿌리 세력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 수확과도 수확량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초는 초기에만 잘 해주면은 초기에만 한 3, 4회 정도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파종했을 때에 첫 해에 풀 관리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뿌리가 직근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얘가 세력을 잘 키워주면은 제초 관리는 그 다음에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흙이 겉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에다가 퇴비나 유기질 같은 거를 복토를 해주면은 제초 관리를 하는데도 더 효과가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곤드레는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생나물로 해서 이제 시중 출하를 할 때 보통 한 2kg 박스 정도로 시중 출하를 해요. 근데 얘는 잎이 넓고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시중에 내기 전에 예냉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광엽인 것들은 잎이 수확을 바로 하면은 기공이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예냉해서 차가운 곳에 가서 기공을 닫아서 얘의 몸, 그 기공을 수축을 시켜줘야 신선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한 거를 바로 시중 출하를 하면은 상품성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은 가능하면은 그날 오후에 출하를 한다고 하면 오전 중으로 수확을 빨리 일찍 마쳐서 한 시간 이상 정도 예냉 처리를 한 다음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상품성을 유지하는데 좋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대공이 굵고 유연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그 무게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확하기가 굉장히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수확 후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드시 출하하기 전 예냉 처리. 그리고 수확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생나물로 홍수 출하를 시키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을 예의 주시를 하고 가격 동향을 보고 많이 그 수급 조절을 하는 뒤에 신경을 좀 쓰셔야 나물값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경우는 시장 출하량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줄이고 건나물로 만들어서 또는 염장이나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장은 지금은 그 시중에 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포장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생나물로 할 경우 한 2kg 단위 정도. 2kg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kg나 1kg 정도. 그리고 마트나 또는 요새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직접 소비자들이 손을 닿는 그런 도매시장이 아닌 그런 쪽에 출하하는 나물들은 가족 단위로 봐서 요새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한 4인 가족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한 100g, 150g 정도 이 정도로 소포장 단위로 해서 포장 단위를 딱 뜯어서 나물을 해먹거나 해먹었을 때 다시 남아서 그놈을 다시 번거롭게 또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는 이런 포장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시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속박이라고 그래서 좋은 걸 위에 올리고 나쁜 거를 밑에다 넣으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수확하고 내가 생산한 이 곤드레든 취나물이든 나물들을 내가 먹고 내 자식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이나 위에나 똑같이
똑같은 균등한 품질로서, 그리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등급을 잘 분리를 해서 그런 건 따로 포장을 해서 가격을 조금 덜 받더라도 또 좋은 거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포장을 잘, 등급별 분류를 잘 해서 포장을 해야 시중에서 신뢰를 갖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좋습니다. 아, 병해충은 지금 뭐 특별하게 따로 수확시기나 이런 때는 없는데, 뿌리 토양 선충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이제 뿌리를 갉아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토양에 비료 같은 걸 넣을 때 완숙되지 않은 거를 절대 넣지 말아야만 그런 선충이나 토양 해충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면은 특별히 뭐 병충해 관리로서 방지하거나 뭐 살포를 해야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곤드레는 재배 시에 가장 유의하실 사항은 얘가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얘는 서늘한 곳을 좋아해서 생육 조건의 온도가 18도에서 25도 정도라는 걸 유념을 하시면은 남부지방이나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겨울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이 문제다. 그 여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거나 너무 고열이 지피면 온도가 올라가면 뿌리가 죽거나 골 수 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서늘한 차광이나 30-40% 차광이나 또는 여름 관리에 서늘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곤드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